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차량이고요. 미국의 머슬카라고 정말 이름이 많이 알려진 머스탱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부터 진짜 인싸가 될 만한 차량이고요. 그냥 함부로 못 건드릴 만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머스탱인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 8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조금 있는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머스탱 쿠페 차량을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이미지에서 봤을 때 니드 포 스피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게임에 나왔던 경찰차거든요. 네, 똑같이 지금 데카를 입혀놨어요. 그래가지고 게임하시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인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앞면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그 머슬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머스탱의 정말 우락부락한 이미지, 남성적인 이미지를 물씬 풍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범퍼 상태나 본넷 상태 전체적으로 데칼도 다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상당히 남성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 본넷, 후드 보시면 이렇게 Law Enforcement라고 경찰 그 마크까지 달려있습니다. 배지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왔을 때 옆에도 보면은 어마무시해요. 휠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지금 전체적으로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휠 상태도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머스탱, 미국 국기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말 한 마리도 달려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 또 옆에도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먼저 머스탱, 뭐 펄스, 911 이런 식으로 데칼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찰차 같은 느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로 보셨을 때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지금 기스는 살짝 있지만 양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마 살짝 소리는 들릴 거예요.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머플러에 들리는 소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흡백이 구변이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근데 또 뒤에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머플러가 4개도 아니고 6개예요.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뒤에도 정말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5114라고 뭐 이런 식으로 데칼도 들어가 있는데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는 제가 안에서 열고 나올게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머스탱! 스포츠카 쿠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막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차체에 비해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캐리어도 몇 개 들어갈 것 같고요.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골프백도 한 개는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골프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센서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데칼은 다 돼있기 때문에 뭐 흠집이나 기스나 그런 게 문콕이나 많이 안 보여요. 정말 깔끔한 상태, 외관에서 보여지는 깔끔한 상태,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이 경찰차 외관 상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한번 제가 지금 엔진 켜져 있거든요. 흑백이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살짝 밟았는데 이렇게 배기음이 좋습니다. 아, 끝내주네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실내 들어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데칼, 와, 이 그레인이 수전사로 지금 이 대리석 느낌으로 이렇게 다 도배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멋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에도 동일하게 이 수전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뭔가 올드한 느낌보다는 되게 세련된 느낌? 되게 좀 고풍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인테리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뭐 옵션,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달려있습니다.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동 시트, 지금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CM 루미러 달려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조기도 지금 오토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열선 시트까지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칸 파이 버튼, 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 전체로 나열돼 있고요.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와, 이거 스포츠카에 진짜 다들 다는 건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 옆에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좀 색다르고요. 보시면은 볼트, 그 다음에 워터 템퍼처, 물 온도, 그 다음에 터보, 그 다음에 백휴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돼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이 운전 이 즐거움? 예, 즐거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끝내줍니다. 기어도 전체적으로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예.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나와요. 그다음에 지시선까지 있어가지고 머스탱 하면은 사이드 미러가 작다고 좀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요것도 동일하게 사이드 미러가 작은데 그래도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주차하실 때나 후진하실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앞자리 공간, 그다음에 시트 상태도 지금 버킷 시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가죽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뒷자리는 제가 한번 앉아보고 싶지만 저한테도 뒷자리는 좀 좁을 것 같아서 뒷자리는 진칸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경찰차 머스탱 차량 한번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총평해서 엔진룸 한번 열었거든요. 근데 엔진룸도 어마무시합니다. 이 녀석 같은 거는 4000cc 6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력수는 400마력이 넘어요.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옆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녀석인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힙베이가 들어와 있긴 한데 이렇게 예, 엔진이 그냥 걸렸을 때에는 정차 시에는 그렇게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정숙합니다. 정숙하고요. 밟으면 야생마가 되는 어마무시한 녀석이 되는 그런 녀석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요. 201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 8천키로 달린 단순기 조금 있는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머스탱 쿠페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녀석이고 저도 한번 끌어보고 싶은 녀석이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녀석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만약에 이 차량 판매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구매를 원하신다, 예, 저희가 판매하는 매물이고요. 구매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저희는 영상에 올라오는 차량들보다 더 많은 매물들 많이 있습니다.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 다음에 부담 없이 그냥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좋은 차량, 좀 색다른 차량 찾아와가지고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끝까지 보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